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에 있는 저수지에 왔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필드를 여기 샘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고 왔어요. 요즘 계속 비가 막 내렸다 지금 장마라가지고 저번에 왜 샘물 찬스를 하려고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샘물에는 반응이 없었고 그릉지에서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샘물 찬스를 노리려고 이렇게 와봤습니다. 하늘이 엄청 맑아졌는데 여기는 지금 구름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늘을 싹 만들어줬어요. 땡볕도 아니고 그늘만 있어도 이렇게 시원한데 낚시 하락하면 땡볕으로 가야 하니까 얼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은 지금 요쪽에 물소리가 나니까 최상류 쪽으로 지금 물소리를 따라서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베스트가 뭐야? 여러분 일단 여기서 물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요 밑에도 물이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던져볼게요. 자 섀도우암으로 오 베스 있네 꼬랑지 왔어요. 꼬랑지만 봤다는 거는 넌 날 못 봤다는 뜻이겠지? 아닌가? 아 뜨거 우와 님. 와 너무한데. 에이 다들 기쁘다. 그럼 반대로 가가지고 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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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내가 여기 원래 살고 있던 물고기 냥 그거를 샤샤샤샤. 오 지나간다 패스 지나간다 이거 봤니? 어 두 마리 지나가는데요? 어 야 왜 지나감? 왜 관심 안 가져 좀? 두 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지나갔거든요. 지나만 갔어요. 뭐요? 와 이제 오늘 햇빛 장난 아니야. 와 노가 흘러내려 버렸네. 안 되겠네. 이미 제 정체를 다 들켜버렸어요. 여기 이동. 오 저 뵐 수 있네. 맞습니다. 땡! 아오 야야야야 입질이 통통통통통. 여러분 이번엔 노싱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작살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피너 베이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오케이 맞습니다. 됐다! 우와! 우와! 뭐 빠진 것 같은데? 있다! 우와! 폴링 포인트! 나와! 에이 꼬맹이! 조그만 게 힘을 훅 쓸어 쓰네, 이 자식 이거. 터국셋입니다, 여러분, 터국셋. 웜이 떨어지자마자 로드가 훅 하고 먹어가지고 와 이거 크겠구나 싶었는데 힘을 너무 쓰길래 그랬는데요. 여기 저수지 애들이 힘이 진짜 세네요. 오.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오늘도 프리리그의 애들이 반응을 하는 느낌적인 느낌? 일단 한 마리밖에 못 잡아봤으니까 프리리그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화려한 맛을 보여줘야겠어요. 길쭉한 걸로. 내꺼! 아, 야! 꼬리만 묻다. 내꺼 할 줄 알았다, 내가. 이게 웜이 꼬리가 길었다 보니까 고기들이 꼬리만 이렇게 톱톱톱톱 하다가 가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입질이 오면 좀 더 많이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에 나온다. 장난 아니야. 와. 아, 정말 여름에는 새벽 피딩 또는 저녁 피딩 말고는 애들이 야들도 더우니까 반응을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뭐, 또 그런 거를 간과하고, 아, 땡볕에서 고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곱장 부리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된통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더우면 입맛이 없듯이 베스트들도 지금 더우니까 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 같은데 더울 때는 냉모밀도 먹고 싶고 냉면도 먹고 싶고 아무튼 베스트들은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아까 전에는 시작할 때 태클을 한 3개 들고 다녔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반응이 제일 좋았던 이 프리리그 하나로만 챙겨가지고 아까 전에 있었던 곳은 샘물이 나오는 최상류 쪽이었고 여기는 제방 쪽 밑으로 한번 내려와 봤어요. 그늘을 찾으려고. 여기는 내려갈 수가 없게 돼 있어갖고 내려가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갑슴! 톡톡하고 갑부스. 왔습니다. 아우야! 뭔데? 작아서 못 먹었나? 없나, 여기? 이봐요! 들리니? 산림욕. 너무 더워서 욕 나오겠네. 산림욕. 땡볕에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멍해진 기분이에요. 그래도 아까 상류에서 제 방으로 이동할 때 물을 많이 마셔서 괜찮을 겁니다. 얼음물을 딱 챙겨왔죠. 물이 필수입니다. 물. 여러분, 아까 전에 제 방 쪽에서 그냥 길을 따라 계속 걸어왔는데 여기 포인트가 조금 좋아요. 이런 데는 대물이 살 것 같아. 오, 물에 잠긴 나무 이런 거 좋아. 오, 여기도 물이 콜콜콜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칼칼칼이 아니고 콜콜콜. 일단 사뽀니 브릭을 던져보겠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여러분,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아까 있던 데서 차 타고 좀 와가지고 다른 저수지로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 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도 뭐 갈 길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누워 있네요. 나무가 누워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지 똑똑똑 똑똑 베스 콩콩콩. 맞습니다. 이거. 에게게게게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진짜 쪼꼬미예요. 완전 쪼꼬미. 그래도 좋습니다. 이 더운데 나와줘서 고맙다 아가야. 진짜 여보세요? 아 시원해. 역시 한 마리 잡으니 시원해졌어요. 아 우와. 그릉지에 숨어 있었지. 뭐지? 아까보다 사이즈 커졌어요. 와, 역시 그늘에 숨어 있어서 그런지 색깔이 완전 짙어요. 나무 밑 그늘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 보이죠? 저 밑에 저자 숨어 있었어요. 그늘도 저 있고, 물 위에 부유물 같은 게 많이 떠 있어가지고, 그 밑에 싹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더보 같고. 왔다. 아이, 짜이, 작았다. 왔다. 내꺼! 아, 빠졌지만, 기분은 좋네요. 지금 반응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내꺼! 아, 작았나? 액셋이 안 됐어요. 꼬리만 뜯어 못 붙네. 에이, 참. 꼬리가 생명인데. 너무 더워서 욕 나오겠네. 산림욕. 에이, 가시 남네. 아, 으악. 저수지 생긴 거는 뭔가 비밀스럽고 막 그런데 아, 이게 밖에 안 사는가 봐요, 여기.
물 밖에서도 보이는데 지연한 애들 막 물이 지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려도 못 물지. 아가들아.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멍해요. 햇빛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한여름에는 새벽 피딩 또는 저녁 피딩만 보러 촬영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운 것도 더운 거고 나도 힘들고 쟤네들도 안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막 진짜 뭐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됐든 손맛을 봤으니 됐다 하고 생각하기엔 조금 화가 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제 완전 매미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들리고 진짜 한여름이 된 것 같으니까요. 우리 스윙님들도 낚시하실 때 항상 물 가지고 다니시고 저처럼 이렇게 해가 바짝 뜬 이런 땡볕에 낚시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과 몸건강에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퇴근할게요, 선생님들. 퇴근!